분개합니다. 어. 그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하면 네. 지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18일인가 그 일본 아시아 태평양 도서 지역 네. 정상 회의를 했었어요. 도쿄에서. 네 네. 이건 이제 PALM이라고 PALM 팜이라고 예, 예. 하는데 예, 예. 여기에서는 뭐가 합의가 됐냐면 후쿠시마 그 알프스를 통해서 어쨌든 처리되어서 방류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해서 예. 요 그 일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 지역 그 정상회의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네.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상회의의 상설 의제로 올리자라고 어. 해서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3년 뒤에 있는 회의에서도 예. 또 논의를 하고 그건 뭐냐 하면 계속 추후적인 보고를 해달라. 어떤 식으로 일본이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제대로 처리를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태평양 도서지역은. 예, 예, 예. 아 이렇게까지 태평양 도서지역에 있는 예, 지도자들은 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네. 이게 돌아서 해류를 타고 돌아서 오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4년에서 5년 예. 뭐 심해수 같은 경우에는 예. 심해에서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대개는 해류를 타고 가는 것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4년에서 5년 걸려서 처음 도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오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 이런저런 방식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이 도서 지역에 있는 태평양 인근에 있는 네. 도서지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아시다시피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지역이 일본이 2022년만 해도 거의 한 1조에 가까운 ODA를 네. 아, 지원했던 지원을 나라. 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예, 8,3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엄청나게 큰 예, 돈이죠. 예, 예. 그래서 아태 지역에 있는 도서 중에서 약간 양분됐었어요. 한 절반 정도는 일본한테 돈 받은 나라와 조금 양분이 되어서 예. 아니 뭐 일본의 방류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뭐 도서 지역이 있고 예. 그 예전에 뭐 비키니 섬을 비롯해서 일종의 원자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아, 거예요. 예, 예.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예. 여기는 반대가 어쨌든 극심했죠. 예. 그래서 일본이 2022년에 8,3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예. 이번에도 예. 상설 의제화를 하기 전에 예. 기시다 총리가 예. 개별적으로 지도자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설명과 설득을 했겠습니까? 네네네. 안 됐습니다. 아. 안 되고 상설 의제화했고 네. 상설 의제화 이후에 결론적으로 뭘 또 지원하기로 했냐면 예. 아태 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에 예. 안전을 위해서 안전 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 한 5,300억 정도를 예. 앞으로 3년 동안 또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우리는 물잔에 반을 채워놓고 지금 반잔을 언제 채울 예, 2년을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괴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느 나라 아태 지역의 섬나라의 지도자들은 예.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생태계에 쌓이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장기적인 예. 모니터링과 그리고 지금 정해놓은 이런 기준들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연구의 영역이고 연구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연구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속단에서는 안 되는. 속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세슘을 예를 들어서 100배크렐 예. 킬로그램당 100 베크레를 기준이라고 예. 한다라고 하는데 예. 조지아 대학의 어떤 그 교수님은 특히나 에너지 환경법을 연구하신 예. 분은 그래요. 그 100베크레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개런티하는 것이냐. 그러네요.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일본이 정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국이 대략 이제 예, 뭐라도 정해야 되지 예. 않겠어? 뭐 예. 이렇기 예. 때문에 과거에 예.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나 사례들을 가지고 예. 하는데 예. 대개 우리가 이제 저 방사선에 노출되는 우리가 예. 이제 뭐 직접 촬영을 한다 그러죠. 예, MRI든 예, 예, 그게 아니면 뭐 폐사진을 찍건 이제, 이런 예. 아주 저 농도의 선량이라 하더라도 꼭
넣는 게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예, 하지 말자. 예, 예, 가능하면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예, 하는 것은 예. 저노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폭로가 됐을 예. 때는 그 영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일부는 그게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각국이 달리 정하기도 하지만 예, 예. 그것도 그 누구도 완벽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게 오랫동안 쌓였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런티할 수 없는 것이다 예, 라고 예,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1년 아직 오지도 않은 예. 제대로 쌓여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괴담 운운하는 것은 저는 예. 대통령실과 예. 또는 정부 여당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4, 5년 후에 거죠. 닥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데 덮어놓고 일단 정치적으로 야당 탓을 하는 것이죠. 상황인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저희가 WTO에 제소를 할 때 그러니까 네. WTO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겼죠. 이겼는데 이겼죠. 2015년에 일본에서 제소를 했죠. 예. 그것도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사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한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하고 중국 대만 홍콩 뭐 그리고 저기 뭐 노르웨이 할 거 없이 예, 사실은 2011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한 55개 국가에서 예, 했었었고요. 예.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예. 우리만큼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니니까 예, 유럽이나 예, 이런 국가들은 예, 예, 예. 그거를 철폐를 해오긴 뭐 이렇게 해제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콕 찍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어쨌든 WTO에 제소를 했고 아니 한국만 걸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만 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일본이 웃긴다. 이겼고요. 2018년에 문재인 네. 정부에서 예. 결국은 2차에서 WTO에서 2차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2심에서 예. 이겼는데 그때 예. 우리 정부가 냈던 게 예. 장기 그러니까 이 해양으로 방출되는 원전 오염원들이 예.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논거를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네.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저건 뭐냐면 싸울 의지도 없는 싸울 의지도 없고 예. 기사총리가 하나 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뭐 두 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독도. 일본산 예. 수산물 수입 개방. 금지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하고 예. 독도가 남아있죠.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네. 무슨 수로 네. 수입 금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괴담 운운 네. 아무 문제 없는 네.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예. 그 쌓여지는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는 특히나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예. 쭉 예. 축적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뭐 저 농도이긴 하지만 조금 먹고 그거를 네. 더 큰 생선이 그렇죠. 더 큰 생선이 예. 이렇게 먹고 예. 해서 결국은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이 먹게 되는. 그런데 예. 이제 보시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나 홍콩 뭐 대만 이런 데가 거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지만 네. 생각해 보시면 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동북아에 있는 국가가 바다에서 나는 거를 불가사리 빼고는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 먹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초류도 많이 먹고 해초류도 거의 많이 먹고요. 뭐 미역국을 예. 생일이면 미역국 일단 먹어줘야 되고요. 미역국도 먹죠. 예. 김 먹고 먹죠. 다시마 예. 그거 말고 반찬 없을 때는 예. 김이 최고입니다. 부터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바다에서 나는 모든 그렇죠. 그 뭐 예. 해초류를 비롯한 예. 생선류 바다 자원들을 예. 다 활용을 그렇습니다. 하는 국민들이에요. 나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나라의 국민들의 축적되는 양과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그러네. 미국이나 예. 이런 데서 먹는 게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생선도 몇 가지 안 예. 먹고요. 큰일 났네. 그 사람들도 요새 K푸드 때문에 한국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부나 대통령실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생활. 네. 이 어떤 방식인지 네. 그래서 먹는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따라서 예. 아주 저농도이긴 하지만 노출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해류를 타고 어쨌든 그렇죠. 보다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예.